안녕하세요. 메타 시티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인환입니다. 제가 맡은 세션은 4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ESG 메타 시티 남양주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 시티는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와 시티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도시입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뭐 로블록스나 제프토와 같은 기존의 메타버스 서비스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냐 하면은 그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가상 공간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메타 시티는 리얼 라이프와 연동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인 기업가들의 단체가 메타 시티 포럼이고요. 저희를 비롯해서 오늘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도 메타버스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축한 회사가 텔로스인데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남양주시에 그것들을 서비스가 가능하게 저희가 이제 드릴 예정이고요. 또 IB K투자 증권이나 KB 캐피탈, 또 NH 농협은행, 또 핀거 같은 선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금융회사들도 참여해 있고요. 그 외에 유라큐 같은 회사들도 참여해서 저희가 5월 말에 이 포럼을 출범할 때는 4개 회사였는데 그 사이에 지금 13개 회사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79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거의 65%에 해당되는 51억 명이 모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구상에는 19억 개의 웹사이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활용하는 SNS도 수십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기존까지는 주로 2D 기반으로 텍스트나 또는 이미지 또는 비디오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스페이스, 공간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상과 가상 세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이게 결합이 되는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물과 정보가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뢰를 개런티하는 기술들이 앞에서 또 탭스컷이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ESG 메타시티 남양주의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런 식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각각의 E와 S와 G를 대표하는 서비스들이 지금 있는데요. 먼저 환경 E 쪽을 대표하는 에코 뮤지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 뮤지엄은 환경을 테마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몰입형 미디어 아트에다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해서 단순히 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몰입형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몰입형 미디어 아트는 이건 지금 프랑스의 빛의 수조라는 쪽의 미디어 아트인데요. IMAX 극장처럼 커다란 대형 공간, 실내 공간에 어두운데 빔 프로젝트 통해서 영상을 거기에 쏘게 됩니다. 대본의 명화나 컴퓨터 그래픽을 보여주게 되고요. 들으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뮤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화를 소비하는 새로운 방식인데 프랑스에서 한 10년 전에 시작했고요. 한국에도 아르떼 뮤지엄 같은 게 작년 9월 달에 제주도에 오픈해서 1년 사이에 100만 명이 넘게 와서 보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많이 히트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몰입형 미디어 아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판타스틱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명화를 보고 감상하면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그걸 보면 이상하게 힐링이 됩니다. 저희가 이걸 보고서 ESG 환경을 어떻게 풀까를 고민해 오다가 바로 저따가 환경을 접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에코 뮤지엄은 저런 명화가 아니고 환경을 테마로 해서 이러한 동영상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몰입할 수 있는 대형 공간에 음악과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많이 힐링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의 소중함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일부는 자연이 훼손되어 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에코 뮤지엄에 입장할 때 이제 입장료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돌려줍니다. 근데 그것은 현금 가치가 있지만 현금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성하는 에코 뮤지엄 안에 다양한 환경 보호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포인트를 거기에 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 뮤지엄을 보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기가 환경 보호에 참여하는 실제 그러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에코 뮤지엄입니다. 그래서 지금 흥행하고 있는 몰입형 미디어 아트의 장점 그대로 다 채용을 합니다. 그걸 보고서 느끼는 판타스틱한 감정이나 또는 힐링되는 감정 다 갖고 오면서 차별화된 포인트로 거기에 메타버스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경험할 수 있게 하고요. 거기에다가 블록체인이 들어가서 리워드를 저희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요즘 유행하는 NFT도 발행해서 여기에 있는 콘텐츠를 NFT를 발행해서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생긴다면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ESG 메타 시티의 내용들은 대체제가 아닙니다. 보완제입니다. 기존에 남양주에서 해온 많은 환경보호 프로그램에다가 이게 더 이제 보완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했던 활동들도 이 공간을 통해서 더 알릴 수 있고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셜 부분인데요. 소셜 부분은 메타 에듀, 역사문화 체험관, 소셜 디벨롭 저희가 세 가지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메타 에듀는 소셜, 공공성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은 그 교육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 에듀는 교육에 메타버스와 결합된 것인데 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선택할 때 학력에서 점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러한 비행기 시뮬레이션 같은 것처럼 메타버스를 통해서 직업 체험을 해서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영어 회화 공부를 할 때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실제 회화를 공부하려면 쑥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아바타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 얘기를 하면은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A2원에서 개발한 뉴욕 스토리라고 하는 메타버스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시내에 그 어떤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메타 애들 저희가 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체험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일제 시대에 그 독립 운동가들의 겪은 고초 내지는 일본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 안에서도 우리가 메타버스로 더 참여해서 리얼리스틱하게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굳이 까지 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역사문화 체험관을 VR로 관람할 수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해서 이거는 내년 1사분기 말에 저희가 시행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셜 디벨롭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화천대유 같은 사태로 인해서 도시개발 또는 이제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안을 제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도시개발과 메타버스와는 묘한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둘 다 공간을 다룬다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개발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참여하는 측에서. 그리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부동산 개발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도 실험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요약하면은 소셜 디벨롭은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투명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실제로 남양주의 평내 호평역의 전경입니다. 저기 보시는 부지에 주차장 부지에 이제 주상복합 건물과 주차장 건물이 건립이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기존의 방법으로 한다면 분양을 할 때 분양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할 텐데 그거를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하면은 어떤 효율성의 증대가 있을지를 한번 저희가 간단한 동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직접 가지 않더라도 모델하우스뿐이 아니고 주변의 지형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내 아바타가 움직이는 것이죠. 분수대를 지나서 그 옆에 펀그라운드 구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에코미즘을 적용한다면 이것도 미리 온라인상에서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에코미즘이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 그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뭐 인테리어를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바닥재나 벽지나 가구들, TV 크기 같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가능한 거죠. 참여하고.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볼 수가 없는 게 이 우리가 집을 구매하거나 할 때 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향이냐 북향이냐 어떤 뷰가 보이냐 그것도 층별로 다 다른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증대와 사람들의 반응을 더 이끌 수 있을 것이고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확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은 효율성이 증대가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시개발을 할 때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시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개인들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같이 하는 것인데 현행법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에 부동산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성과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스템의 문제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너무 소액 투자로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간다. 근데 그거를 원주민이나 시민들은 그 수혜에서 배제가 되고 독식하고 있다는 문제, 또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은 그런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게 저희가 소셜 부분에 생각하고 있는 메타시티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버넌스 도활짝 아고라 부분입니다. 이거는 ESG 토대는 시민의 참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줌으로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많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내 아바타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한 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더할자 아고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약하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반의 수기 의사결정 툴입니다.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현장을 메타버스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500명 이상 입장해 계신데 바로 이
이러한 툴을 이용해서 다와트 아브라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엣젠드를 끼고 VR로 참석할 수 있지만 그냥 2D로 PC로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짝 메타 아브라고요. 이 기능 외에도 텔루스에서 만든 다양한 게임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시민들 같이 즐길 수 있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제가 그 부동산 분양 관련된 그 주상복합 건물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수기 의사결정할 수 있는 더할자 아고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분양도 이 의사결정 툴을 활용해서 띄워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건물을 띄워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메타버스 환경인데요. 운영자가 실제로 분양하는 건물을 올려서 돌려서 보면서 옛날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탐 크루즈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실제 보면서 다 각자 자기 그 장소에 있지만은 여기서 이걸 경험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융합돼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더할짝 아고라를 통해서 이렇게 컨퍼런스의 툴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정책 세미나의 의사결정 툴로 사용할 수도 있고 소셜 디벨롭이나 주민단체에 아예 제공을 해서 이런 의사결정 툴로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서 투표된 것들은 모두 다 블록체인 위에 저장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나 공모전 선발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도니 얘기했던 어느 정도의 직접 민주주의를 일부 구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는 열린 시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버넌스 분야의 메타시티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 설명 다 드렸고요. 이거 외에 저희가 소셜 커머스 존 해가지고 지금 IBK 투자증권 또 NH농협은행 KB캐피탈 또 인조이 게임 같은 메뉴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또 포인트가 적립이 돼가지고 그 포인트로 자기가 쓸 수도 있고 기부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메타 시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ESD 메타 시티 남양주입니다. 이 퍼스트 펭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도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킹할 대상도 없고 어느 정도 모험적입니다. 특히 이거를 공공 분야에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모험적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메타시티 구현이 향후 도시 발전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비전이 Make a Better World인데 사람 누구나 착한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나 또 지옥 같은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영화에서 예측하는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메타 시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선의, 선한 점, 또 정의로움, 의로움이 더 발휘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